불 박사는 비보호자회전을 겁니다. 저쪽에 택시가 서 있네요.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는 건지 태우는 건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불 박사 좌회전할 겁니다. 자, 여기서 차가 없어 좌회전하는데 택시가 손님 내려주는 거구나. 아이고. 자, 여기서 나 저쪽에 차 없어요? 차 없어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하는데 택시는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따 출발하면서 손님 내려주고 출발하면서 택시 쪽의 영상도 잠깐 볼게요. 택시는 원불이 아닙니다. 택시가 섰다가 출발하면서 섰어요, 지금요. 서서 손님 내려주고 네, 안녕히 가세요. 서로 그러고 저기 한대 돌고 그다음에 여기 오네요. 네, 지금 좌회전 들어오죠? 좌회전 여기까지 왔는데 출발하면서 때렸습니다. 자, 좌회전하는 차가 여기까지 왔는데 택시가 그냥 손님한테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출발하면서 지나가는 차를 때렸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영상, 불박차 영상. 좌회전 들어가는데 택시가 앞을 보지 않고. 예. 이번 사고 투표 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정차 후 출발 택시가 더 잘못했다. 택시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섰다 출발할 때는 앞을 봐야죠. 거기 누가 택시 잡으려고 이렇게 있었으면 그냥 들이받았죠. 여러분들은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은 한 표도 없네요. 비보호 좌회전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한 표도 없고, 정차 후 출발 택시 100%가 82%입니다. 그리고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8%입니다. 저는 마음은 100대 빵이고 싶은데, 그런데 저서 있는 차가 혹시 출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좌회전할 때 여기서 좌회전하면서 조차를 보고 조차도 살피면서 빵! 한번 해줬더라면. 그래서, 마음은 택시 100대 빵인데, 근데 불박차가 한 20, 30%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예전에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대 빵으로 볼 수도 있고, 불박차가 한 20, 30%볼 수도 있고, 그런데 분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심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박차가 비보호 좌회전했다. 택시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했다.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했다. 비보호 좌회전은 기본 과실이 80대 20이다. 주된 과실은 비보호 좌회전한 불박차에게 있다. 택시도 교차를 직전해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할 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불박차가 60%다. 택시가 40%다. 어떤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야, 변호사님들은 그 기본 과실을 보시는군요. 역시. 예. 분심이 변호사님들은 이책 들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책 찾아보면서 과실비율 따진대요. 이 책을 기본으로 한대요. 이 책을.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응용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분은 딱 그렇잖아요. 기본 과실 80대 20이다. 비보호 좌회전이 잘못이다. 택시가 와서 차를 세우면 되나요? 택시가 여기 차를 세우면 안 되죠. 여기 딱 택시 요 교차로 요 교차로 가장자리 요 근처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 정차했다가 출발한 거예요. 그랬으면 출발하면서 잘 살폈어야죠. 여러분들은 단한 표도 불박차도 잘못했다는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심히에서 블박차가 60%라고 그랬는데요. 주된 원인이 비보호 좌회전 때문이래요. 아, 진행에 오는 차가 없는데 서 있는 차 계속 서 있을 줄 알았지. 물론 서 있는 차가 출발할 때 우리가 그 차를 좀 살피지 못한 거, 그건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 분심이 여러분들하고는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재심이 가지 말고 그냥 곧바로 소송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과연 법원에서는 몇 대 몇 나올런지. 근데 법원에서도 소액 사건은 소액 판사들이 아예 분심에서 그냥 나는 그냥 그 판박이 옛날에 판박이 있었잖아. 판박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제일 편해. 아, 뭘 고민을 해? 아, 고민해봐도 그게 그거야. 그런 판사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민 안 하고 똑같이 판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항소심 가야 돼요. 근데 보험사는 항소 안 하려고 그래요. 1심 갈 때까지만 이거 말도 안 돼! 그런 소송 가놓고 나중에 판결 나오면 항소 안 하려고 그래요. 나 혼자라도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소송에 본인이 보조참가 신청하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몇대몇 나올까요? 결과 기다리겠습니다.